여러분, 짜자잔, 요거 샀어요. 요거랑 요거 샀거든요. 근데 이게 온 지비츠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온 지 좀 됐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쓰려고 지금 뜯는 거지롱. 지비츠 진짜 짱 귀여워. 은근히 끼기가 어렵게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다섯, 세 개씩 붙이면 잘 안 하면은 지비츠 떨어진단 말이야. 막 어디로 굴러가가지고. 되게 감성적인 느낌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드네. 이건 서비스인가 봐요. 짜잔. 메리제인이라니. 끄는 귀찮으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어때요? 짱 귀엽죠? 이게 색깔 많았는데 좀 튀는 색깔 사려다가 그냥 검정색으로 샀어. 근데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있던데 이렇게 신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다가 끼면은 얘 때문에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신거든요. 이거 한 일주일 이상 숙성된 거거든요. 네. 뭐? 아, 어린이날 초카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나의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어때, 유나야? 응. 맛있다? 에이, 맛있어. 어때? 맛있죠? 맛있죠? 먹어봐, 유나가. 손으로 먹어봐. 포크로. 포크로. 자. 아니. 유나가 포크로 먹어보세요. 와우! 이틀 만에 1kg 찌기 싹 가능? 힘 빼면. 이러고 나갈 거예요. 오늘 비니 언니랑 삐니 언니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러고 나갈 건데, 아 이거 뭐 이렇게 묻었어. 나 미쳐. 진짜 내가 미쳐. 나는 진짜 하얀색을 사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에 뭔가 이 미간이 화장이 안 발린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 빨리 나가야겠다. 힘들어. 왜 동네에 버스가 없을까?
이런 길에 버스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지도 보면서 오잖아. 나 옛날 수지 살 때 엄청 유명하다고. 수지도 너무 맛있고. 잘돼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핸드폰 업그레이드 했잖아. 어? 핸드폰 업그레이드 했어. 사고 다니는데 뭔가 요즘 장애차 계속 안 좋아서. 대회 또 준비하고 계죠? 응. 대단하다. 대회 하고 있네? 응. 안 할 거 같아. 진짜? 어. 근데 지금이 딱 그... 이거 남편이 200g이라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거든요? 200g인지 모르겠어.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뒷고기인데 이게 해동을 하면서 잠깐만. 해동을 하면서 좀 냄새가 나요. 돼지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좀 돼지 비린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구워서 먹어보려고요. 우선 밥, 고기는 200g이라는데 한 250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요거 파채고요. 샤인부스터 먹을 건데요, 여러분. 그리고 저 샤브 지금 공부 예정이거든요. 망간부! 이거 남편이 먹으라고 준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남편이 구매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고기에서 신맛이 나. 그래서 소금을 엄청 때려 부었더니 너무 짜. 진짜 왜 이렇게 짜지? 남편이 소금간을 해놨었나?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짜? 뭐 되나? 컵라면 스프만 먹는 맛이야. 그리고 저 샤브 드디어 열어요. 원래는 못 열거든요. 제가 5월 달에 샤브 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전부터 재공구 문의가 너무 많아갔어가지고 지금 브랜드에서 그 마켓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지금 뭐 물량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해서 정말 단순히 마켓을 열 건데요. 당연히 그래도 가격은 좀 내렸어요. 이벤트도 준비했고.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마켓 좀 욕심부려서 한 거라가지고 이벤트도 못할 뻔했는데 진짜 어떻게 했어. 와 너무 짠데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소금을 많이 넣었던가? 소금 때문에 짠 건가? 아니면 뭔가 상했나? 냄새도 이상했단 말이야. 아, 굉장히 찝찝해. 좀 빠졌다. 51.6.
여러분 많이 부었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생리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친구한테 청첩장을 주려고 만나는 날인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어린이집 OT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밥만 먹고 와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 친구도 일 끝나고 만나는 거라 그렇게 어쩔 수가 없어서 청첩장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이게 청첩장이 은근히 수작업이더라고. 이 속지랑 겉지가 진짜 빳빳하게 와가지고 이거를 반으로 접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껴야 돼. 다들 미녀와 야수냐고 하던데 어쨌든 요 청첩장을 오늘 친구에게 주러 가는 날입니다. 너무 떨린다. 사실 엊그제 비니 언니한테 먼저 주긴 했는데 네, 그래요. 안녕? 잘 먹을게. 가져갈 거면 포장된 걸로 줄까? 아니, 아니, 이거 지금 먹어, 먹어볼까, 나는? 너 소금밥 좋아해? 어. 아, 그래? 비싸고 맛없어. 너 메가커피에서 소금밥 먹어. 절대 먹지. 라운지 씹는 맛 났거든? 근데 하나에 3,200원 받는데 이상해갖고. 야, 근데 오클라면은. 응, 진짜 맛있다, 이거. 괜찮지? 쯤에 한 11시쯤에 소금빵이 나온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 맛있대요,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맛있다. 아, 그거.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엄마가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뭉이랑 깻잎이랑 그런 거 콩타 이런데, 그거를 냉사를 씌우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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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진짜 안 끊겨서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살짝 끊겨졌어. 격식은 없지만 친구들. 감사합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수준거 해가지고. 맞아. 뭔지 알지? 버터를 주신 거 같아. 갈림 냄새 안 나? 버터가. 버터는 아, 이거 먹어 그러면 허니. 내가 봤을 때 우리 둘이 이거 다 못 먹어. 응, 다 먹었어. 보통 되게 달잖아. 처음에는 먹고. 좀 나가서. 설명 안 해주지 않았어? 저녁이고요. 요거 짜장면 겉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겉면 이건데 반개를 끓였더니 양이 아주 대단해. 그 다음에 요거 샤브고 그리고 요거는 김치, 총각김치. 양이 너무 좀 팽이스러운 양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외식을 했잖아요. 아 근데 와 진짜 양 없어. 이게 바닥이야 그냥. 이게 끝이야. 나 뭐 말하고 있었냐? 아 오늘 오랜만에 외식했더니 진짜 너무 과식을 했거든요 점심에. 친구가 소금빵 하나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아직도 배부른데 안 먹으면 배고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가 생리한 지 지금 2일차인가 그래가지고 식욕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원래 생리 때는 좀 살이 찌잖아? 남편이 새로 사온 닭가슴살 보여. 노른자가 익어버렸어. 청첩장을 막 이제 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음식을 먹으면 식단 하다가 외부에서 먹으면 되게 양이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식하게 돼. 여러분 샤브 열거든요. 샤브 17일에 하는데 이벤트도 있고요. 가격도 다운했어요. 제가 지금 4차
근데 3개월 텀으로 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해야지 3개월 만에 하는 건데 처음에는 5, 6월 정도 말씀하셨다가 6, 7월 이렇게 좀 딜레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조건 5월에 열고 싶다고 좀 때를 써가지고 5월에 여는 거라서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게. 배부르다. 저 신혼여행 가요. 그래서 스노클 하려고 스노클링 장비를 샀는데 진짜 웃긴 거. 이거 한국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한국 건지 아니면은 뭐 해외 업체에서 저렴한 거 중국산 사가지고 한국 로고를 꼈는진 모르겠어. 어쨌든 한국에서 구매한 건데 어제 9시에 구매했거든요, 저녁? 근데 오늘 아침에 왔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남편이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물을 되게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런 그 스노클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풀페이스 있는 걸로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봤거든요? 시야가 되게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려요? 시야가 되게 생각보다 이게 뭐 어쨌든 시야가 여기 옆에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이쪽은 안 보인다고 보면 돼. 여기 각이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이건 없어. 딱 시야는 이 정도야. 그냥 일반 스노클 마스크랑 똑같아. 근데 코 수술 얼마 한 지 안 된 사람으로서는 이게 다 나은 것 같아요. 코에 대한 압박이 없고 우선 입이랑 코랑 같이 숨 쉴 수 있어가지고 괜찮다. 나 이런 스노클 마스크는 처음 써봐. 아니 나 왜 이렇게 배가 꺼맣지? 배만 꺼먼 건 아니구나. 아유 눈썹 잘못 그렸다. 이거 먹고 운동 갈 겁니다. 그 뭐지? 여러분 제가 진짜 결혼식이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머리 왜 이래? 아 근데 좀 부었어. 자꾸 이게 생리 때문에 부어. 막 엄청 많이 붓진 않았는데 생리할 때는 좀 부어가지고 그래서 눈은 잘 떠지네요.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건드레밥이랑
닭가슴살. 어 뭐야 이거 테이블에 뭐 묻은 거야? 오늘의 목표는 소식하기다. 너무 많이 먹었어 요즘. 여기다가 이런 거 오거든요. 나물밥 양념 소스. 아 생각보다 너무 늦게 가가지고 오늘 빨리 먹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유나 데리러 가야 돼. 이 김치는 묵은지. 요. 아, 곤드레밥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그냥 마트 건데 전에도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거 아니고 홈플러스 건데. 더 싼데 오히려 막 버섯도 들어있고 푸짐해. 맛있다. 아, 화장만 하고 오면은, 아니 화장만 하고 오면? 운동만 하고 오면 사람이 아주 녹초가 돼. 묵은지. 참기름에 버물버물 했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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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먹어 유나 먹어. 유나야 맛있어요? 맛있다? 머리가 커서 그래. 감사합니다. 4등분을 할까요? 3등분을 할까요? 또 칼집 내줘야 예쁜 거니까. 가볼래요? 여러분 열심히 만들어 왔고요. 불 켜고 이거 아까 만들어뒀던 육수. 아 뜨거. 육수 부었거든요. 근데 육수를 부었는데 잘 끓여지고 있군. 제가 만든 밀푀유나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오늘은 뭔가 대존맛 스멜이 나거든요. 오지 않을 것 같던 쉬는 시간도 결국 오는구나. 이야 어떡해. 너무 행복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 우선은 고기를 먹어보자. 이게 2인분이라는데 양이 2인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 1인분? 와, 짱 맛있는데? 미쳤어. 와. 와, 이거는 무조건 까야 돼. 어떡해! 와. 천국이라면 여기일지도 몰라. 이게 밀키트인데 감자 수제비도 같이 있었는데 감자 수제비는 안 넣었거든요.
원래 카스라이트 먹으려고 하다가 그 카스라이트 말고 뭐지? 뭐더라? 카스에서 나온 약간 칼로리 낮은 그런 맥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지 했는데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카스라이트를 먹을까? 했는데 카스라이트 먹을 바에는 맛있는 맥주 먹자. 근데 전 개인적으로 숙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남편이랑 먹을 때는 고기만 또 추가해가지고 고기 이만큼 넣고 고기 한 3층 넣고 깻잎이랑 배추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넣어서 먹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땅콩 소스가 진짜 맛있고 나 그래도 배추가 거의 이제 밑바닥 부분을 하다 보니까 배추 향이 제일 많은데 배추 향이 제일 적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안 됐어요. 저 넷플릭스 보면서 먹었어.